그래서 유준상 씨가 힘들어하지 않을까요? 괜찮을까요? 너무 부부 같아서. 아, 그래서 CF 좀 찍었으면 좋겠다. 아, 야, 역시 프로다. 역시 아마추어는 아니야. 드라마 살만 남기다에서 코믹한 연기로 사랑을 받은 홍은희 씨. 이번 드라마로 약 7년 만에 MBC 복귀를 알렸는데요. 아, 이제부터 그렇게 안 살아. 실제로도 워킹맘이시잖아요, 우리 홍은희 씨는. 때로는 좀 감정을 막 만들어서 이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는데 네. 대본만 이렇게 열어도 바로 이렇게 막 울컥하고 막 그런 아, 진짜? 예 정말 역할을 제대로 맡은 것 같아요. 우와. 실제로 육아 대디이신 우리 유준상 씨가 또 계시잖아요. 맞습니다. 어, 참 잘해요 정말. 그래요? 네. 어, 그냥 들어앉힐까 싶은 생각이 잠시 들지만 아, 또 그러기에는 저보다 단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럴 순 없고. 아, 그럼 단가 따라가거든요. 네, 아, 때때로 의지가 많이 됩니다 솔직히. 연예계 소문난 이코 부부 박성웅 씨와 신은정 씨는 드라마 태왕사신기에서 인연을 맺어 실제 부부가 됐죠. 아, 근데 그때 촬영할 때 그 박성웅 선배님 전화 오셔가지고 예예 예. 어, 전화가 왔어. 잘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지금 잘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오정현 씨는 어떠셨나요? 우리 한지상 씨에 대한 느낌점? 사실 드라마 하기 전에 두 분이 주연을 하는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. 오, 네. 네! 그때는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다 못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괴물이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소년 같고 너무 소프트한 남자더라고요. 오정현 씨는 또 이 드라마가 또 남다를 것 같아요. 일단 조언을 누구한테 좀 많이 얻는 편인가요? 은희 언니가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드라마 뭐 A to Z까지 다 이렇게 쫙 알려주셨어요. 더블 액션에 대해서 제가 예. 알려줬거든요. 더블 액션. 근데 드라마 회식 장면을 찍는데 정현 씨가 잡채? 어, 잡채를 집더라고요. 와, 잡채. 잡채는 굉장히 힘든 반찬 중에 하나거든요. 왜냐면 이걸 또 입에다 넣게 되면 계속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잡채를 집지? 아, 난 속으로 많이 걱정을 했어요. 정현아, 다음부터 잡채는 집지 마. 어, 콩자반이나 이런 걸로. 박건영 씨는 아내밖에 모르는 아내 바보 재민 역을 맡아 활약할 예정인데요. 집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? 실제로는 육아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. 실제로는? 네, 아기가 조그만 애기 나와요. 50일 된 아기가. 네. 근데 그 아기를 다루는 모습을 보니까 아, 집에서 많이 했구나. 오. 숨길 수가 없구나 이런 거. 이게 몸에 배어 있었나 봐요. 네네. 야, 이렇게 나오네요. 어. 수면 위로 또 올라오네요. 어, 네. 진짜 사나이를 또 하셨잖아요. 그렇죠. 진짜 사나이와 육아. 네. 어떤 게 더 힘든가요? 진짜 사나이 제일 힘든 무대로 갈게요 그냥. 아. 그럼 화생방 한 번 더 다녀.